저는 한국화 그림 그리고 있는 노은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모든 한국화 작업들이 보통 그렇긴 한데 이제 먼저 한지에다가 반수를 하고 배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먹 작업을 주로 하는데 바탕을 이제 세필로 선을 그어가지고 다 채워요. 보통 옛날 그전 작업들은 뭐 뿌리기도 해봤고 칠하는 것도 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직까지는 선 끊는 작업이 선을 쌓아서 먹색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먹으로 제필로 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중첩시켜서 계속 싹 올려가지고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을 비우든지 아니면 다른 뭐 호분이나 아니면 금방 은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주제 부분을 표현하고 그리고 제 작품의 주제가 빛인데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도 빛이긴 하지만 이제 자개를 주로 해서 잘게 부숴가지고 하나씩 붙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 개념하면서 한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이 조금씩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 빛이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그 빛이라는 게 뭐 커다란 빛도 있겠지만 그 말고도 작은 빛들, 이제 별빛같이 작게 반짝이는 빛들, 어둠 속에서 이제 작은 빛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빛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일단 풀이나 대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달도 있고 다랑아리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제가 좋아해야 기분 좋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소재로 잡고 표현하는데 이제 빛이라는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달이 있어요. 하늘에 어두울 때 빛나는 달. 그래서 다랑아리가 달 항아리이기도 한데 그 자체로 이제 달의 형상을 약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달이라 생각하고 다랑아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랑아리 자체가 옛날에부터 복을 담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복이 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초승달도 있는데 이제 비워져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차가니까 그런 의미로 약간 초승달 그런 의미도 넣었고 이번 준비하면서는 재밌었어요. 저는 사람들은 이제 바탕에 막 선 긋고 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긋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면서 재밌거든요. 계속 선을 긋다 보면 재밌어요. 손이 아프고 힘들기도 한데 그 자체가 저는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금박하고 은박 이런 걸 썼는데 달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도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어요. 작업 준비하면서 하는 것들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재밌어요. 그냥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